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사람을 대상을 해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도 부모한테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가끔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마 키가 가장 작은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아주 야무진 사람이었죠. 저는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모만 보더라도 정말 야무지고 일 하나는 참 똑 부러지게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날 직장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옛날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가끔 떠오르거든요. 키가 머리수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들었던 옛날 어른 말씀은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그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이야기는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는 거죠. 일처리가. 제가 이제 젊은 날에 강의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 강의를 다니게 되면은 회사의 고위직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람은 키가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가지고 좀 작은데 사람이 아주 다부지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회사에서도 일당백, 일당천을 할 사람일 겁니다. 부모가 한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공병호 TV에서 방송하는 오늘 내용은 공데일리 신문에 올린 이번에 8.25 경축사에서 예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좀 강경하게 했더구먼요. 근데 말씀이 좀 강경한데 후속으로 여러분 실천이나 실행이 뒤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이 뻥만 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가 좀 자그만해가지고 일처리를 야무지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하죠.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일처리 안 하는 똑 부러지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저는 뭐 찬성하는 아주 박수치고 찬성하는 거지만 이번 8.25 경축사에는 경축사치고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드는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연설문 치고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직설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경축사에 담은 그런 자유의 보존과 자유의 수호와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문정권의 다섯 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 발바닥에 대통령 바로 곁에서 자유를 침탈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적 수사 아름다운 여러죠 예 문장들을 나열하니까 제 같은 사람이 이걸 듣고 대통령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대통령 참 잘하신다 그런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잘 안 가죠. 아니 말은 청산 뉴스인데 아니 행동이 저렇게 꿈떠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계셨으면은 아마 선거 부정 세력의 요절을 냈을 겁니다. 박살을 냈겠죠. 그냥 빼도 못 추렸을 겁니다.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유가 어떻고 뭐 여러분들 뭐죠? 무슨 전체주의가 어떻고 다 여러분들 필요한 이야기지만 헛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헌, 헛된 말에 불과하는 겁니다. 자유를 직접 여러분께 침략하고 재산을 침탈하기 위해서 선거를 도둑질하는 일이 바로 자기가 경험했고 바로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박근과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또 주관적일 수 있고 저는 가슴에 전혀 안 와 닿은 겁니다. 진심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공대일리 신문에 이름 실린 내용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연수월에 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사진이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서 나온 빳빳표 사전투표용지지 않습니까?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쑤셔 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야기했네요. 누가 이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지를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 부랴부랴 새로 만든 투표지들을 뭉텅이채로 투입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강령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사무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월 지역선관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개표시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구겨진 것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나옵니까? 요술입니까? 정신들 차려야 하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건 아버지가 됐어야 아버지 말이건 간에 언행일치란 것이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대통령도 여러분들 전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딱한 겁니다. 말은 청상유수인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겁니다.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고 본인도 이제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4.15 총선에 여러분 조작한 것은 이 조작한 사람들이 전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증거물을 다 이렇게 도둑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다 낱낱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공개했는데 수사 한 번 없는 나라고 대통령 말씀 한 번 없는 나라니까 기가 찬 거죠. 그렇다고 뭐 국민들이 대들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다 또 계산하겠죠. 국민들이 잃었을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깔아뭉개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